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애국학연 에르샤입니다. 네, 여기 공산주의 저지에 맞추어서 오늘도 공산주의의 실체를 밝히는 그런 연설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여기 모이신 어르신 여러분들께서 집에 돌아가시면 자녀분들에게 한 번쯤은 저희 청년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 번씩 들어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저희 청년들이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를 속이고 선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밝혀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 공산주의가 선동했던 토지 개혁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일제 해방 후에 북한에 이제 1946년 2월 8일에 김일성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고 그 이듬해 3월 5일에 북한 토지 개혁 법령이라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서 토지 개혁을 단행하였는데요. 당시 그들이 선동했던 구호는 모든 농민에게 토지 한 필씩이라는 구호로 농민들을 선동하였습니다. 일제 해방 후에 아무것도 없었던 농민들에게는 꽤 솔깃한 제안이었겠지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료를 조사해본 결과 북한 토지 개혁 법령에는 실제로 이것은 제가 보기 쉽게 간추린 것인데요. 그 토지개혁 법령 5조에서는 농민들에게 그 몰수한 토지들을 모든 농민들에게 영원한 소유지로 양여한다 라고 적혀 있었는데 반면에 10조에는 그 토지를 매매하지도 못하며 소장 주지도 못하며 저당하지도 못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하면 우리 민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가진 자는 그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고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을 설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할 권리를 모두 다 박탈해버린다면 이것이 과연 소유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빠지면 남은 것은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밖에 남지 않습니다. 즉, 그 농민에게는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 경작권만 남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이 법령을 처음 알게 되어서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었는데요. 더군다나 6.25 전쟁 후에는 이 경작권까지 빼앗고 그 농민들이 협동농장의 그 고용원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이 농민들 완전 소동 아닙니까? 반면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이 북한 토지 개혁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요. 무상 몰수, 무상 분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10조에 대한 내용은 교과서에도 없고 아동용 만화에도 없고 EBS 한국사 교재에도 없고 정말 공무원 수험서에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무상 몰수, 무상 분배라는 그런 헛된 구호로 속이는 말입니까? 교과서에서는 남한의 토지 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유상배상, 유상분배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북한의 그 토지 개혁과 비교하기 위한 묘사에 불과합니다. 남한의 토지 개혁에서는 그 친일 지주들에게서 몰수한 토지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농민들이 나라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5년 동안 수확량의 30%를 지주들에게 주면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무상분배가 아니라 현물세라고 하여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다가 수확량의 25%를 내야 했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이 증수해 갔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 현물세든 그 지주한테 내는 거든 어쨌든 30%가량을 내야 하는데 남한의 토지개혁은 정말 농민들이 소유권을 얻을 수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 토지 개혁이었으니까 남한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한 내에 있던 공산당 뿌락지들은 농민들을 어떻게 선동했냐면 북한의 토지 개혁과 같이 하자고 그렇게 농민들을 설득해 선동했습니다. 모든 농민이 토지 한 푼씩 이런 구호로 농민들이 왜 속았냐면요. 그 당시 문맹률이 80%였다고 합니다. 자기 이름도 글자로 쓸 줄 모르고 숫자도 손가락으로 겨우 세어야 알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러게 했기 때문에 선동당한 것이고 지금 교과서에서 민주화 운동이다, 파업이다, 민주항쟁이다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그 원인이 다 토지개혁을 빌미로 선동당했던 농민들이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런 농민들이 남한의 농민들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자본주의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고 자신의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6.25 전쟁이 터졌을 때에도 나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군이 아닌 한국군으로 참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북한당 뿌락지들이 농민들을 선동해도 되지가 않으니까 결국에는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명분이 바로 남쪽 토지개혁이 토지 분배를 제대로 실현 못해서 봉건 식민을 타도하는 계급투쟁적 사회혁명을 일으키자라는 명분으로 일으킨 것입니다. 참 모순이고 거짓말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미군이 아니었으면 이 나라 벌써 공산화 되었을 것입니다. 벌써! 그런데도 미군 보고 철수하라고요. 평화라고요. 평화. 평화 좋습니다. 그래, 평화라고 합시다. 그럼 김대중이 햇빛 정책으로 그렇게 퍼주고도 비핵화를 아직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벌써! 정의를 외치면서 북한에는 정의를 실현 안 하는 좌파 진영들이 뭐가 정의롭습니까? 벌써! 그들의 허울 좋은 말 믿지 마시고 행동의 열매로 판단하십시오. 우리는 선동당한 북한 농민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좌파들이 공격하는 게 바로 사람들의 질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질투가 나서 금수저의 질투가 나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 나도 똑같이 얻고 싶다는 심리를 부추기는 발언들을 합니다. 그러면 노력해서 공부는 왜 하고 스포츠 경기는 왜 경쟁합니까? 정정당당하게 수고했다는 대가가 아니라면 그건 도둑놈 심보입니다. 그런 도둑놈 심보가 아직도 중국과 북한에서는 공공연하게 드러납니다. 남의 기술 빼돌려서 특허권 침해하고 주민들 도와주라고 지원해줬더니 핵무기 개발해서 더 내놓으라고 협박하죠. 그게 바로 공산주의 종특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체온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모두가 공평한 사회를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결코 공평하지 않은 독재사회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분배한다는 논리인데 그 과정에서 지도부의 욕심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걸 우리는 거짓말쟁이라고 부릅니다. 공산주의 체제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체제를 문재인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계 사상과 신영복을 존경한다라고 했는데 신영복은 주체 사상과 김일성 사상을 정말 뼛속 깊이 주장하고 있는 공산주의자입니다. 그걸 굳이 그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할 정도면 문재인의 정치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을 개헌사항으로 제안한 적이 있지요. 그게 북한식 토지개혁과 무엇이 다를까요? 공산주의는 전체가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 계급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본가를 몰살합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토지개혁 결과를 기억해 주십시오. 농민들은 소유권은커녕 경작권까지도 빼앗겼습니다. 공산주의자를 존경하는 문재인을
제가 이 토지개혁 비단 이 한 개념뿐이지만 공산주의 실체가 어떠한지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가 많이 속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화, 정의, 인권 그런 단어에 속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청년들이 정말 그들이 외치는 단어가 우리와 우리가 뜻하는 그 단어와 다름을 정말 공부하고 알아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 정말 피 흘려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모든 순국 선열들과 어르신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